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금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. 장 전 기획관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 이어서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한 인물입니다. 네,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성혜란 기자,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를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까? 네,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.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로 이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검찰은 18대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 장 전 기획관이 여론조사 비용을 집행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특히 18대 총선을 앞두고 장 전 기획관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시켜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0억 원이 담긴 이민 가방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. 네, 오늘 오후에는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선고되죠. 네,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 시작됩니다. 특검은 최 씨가 삼성에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총 21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혹은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앞서 이재용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6억 원만을 뇌물액수로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오늘 선고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열립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